후보들이 탐탁치 않았던 주라 홍석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나이다. 아 그래, 어디 한번 보자꾸나. 마지막 주자 바다 공주가 나서게 되는데 이거 쓰겄다. 나 의수 왕국의 후계자가 결정되는 듯. 양동무 씨도 나온 거예요? 주인공은 오 마이 갓. 아 저는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. 여태까지 왜 가수를 안 하시고 그러게 계셨나. 아버지를 향한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딱 노래를 하시는데 되게 감동이 딱 물밀듯 들어오는데 확 또 거기서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고조를 탁 이렇게 쳐주셔서 이별하는 시련에 다시 위에 눈물 참 귀여워. 2주? 진짜 대박이다. 2주 가지고 그 정도 부른다는 건 부럽다. 와 부럽다 부러워.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사 먹고. 근데 이분 잘하실 것 같은데. 이 김동명 씨는 잘하실 것 같아요. 부활 보컬이면 정말 잘하시는 거 그 두려움 미쳤어. 아니 무슨 노래 잘해서 이렇게 많아요? 큰일 났네 진짜 이게. 네, 근데 그 가족들에게 아직도 뛰고 있어. 내 안에 넌 있다. 소영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소영 언니 왜 안 누른 거예요? 왜? 못 눌렀어. 못 눌렀죠. 마음은 누르고 싶었는데 못 누른 거잖아. 그쵸? 아 참. 너무 뜨거웠어요. 타이밍을 놓쳤어요. 진짜 언크라운 해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. 예. 아. 사실 그 그리고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아뜨거라는 노래로 정말 뜨겁게 불태워 주셨는데 예. 나중에 다른 무대를 하실 때 정말 가슴을 뜨겁게 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뭔가 강청강님만의 어떤 매력으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소영 씨 맞죠? 아, 저 컨셉부터 세상에 영원히 일곱 분의 마음을 다 훅진 올크라운. 예. 지금 이제 건강,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? 병 중이고, 예, 두 달에 한 번씩 지금, 후회하고 잃어야. 소영씨가 한마디 하시오. 아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사람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셨는데 아 이분의 기량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? 좀 너무 조금 약간 살살 달리시려고 이 노래를 선택을 하신 건가?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. 정말 이 노래를 이렇게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. 진짜. 그래서 진짜 와 오늘 너무 반갑고 자 끝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
작동하시기 힘들었겠어요.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, 예, 예. 형님. 그 우리가 김상아. 끝나자 후회 없다.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. 일단 축하드립니다. 정말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사랑했지만 하는 그 부분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옥타브가 높아요. 그거를 어려운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더 누르게 됐습니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멋지. 오늘 무대에서는 우리 리누 씨는 어머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셨잖아요.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울림이 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지를 오늘 무대를 통해서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고 또 존경스럽고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오늘 눈물이 났습니다. 정말 멋지십니다. 고맙습니다.